여행도 좋지만 고생하는 여행은 나중에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생해서 기억에 남는 여행이 뭐가 있으신가요? 저 저번 주에 제주도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아니 인스타에서 그 실시간으로 어떻게 날짜를 골라도 그렇게 골랐을까요? 네, 그러게요. 아주 거의 무슨 재난 현장 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네네네 결항되고 네. 그 공항 갔다가 티켓팅하고 네. 들어갔다가 다시 왔어요. 왜 티켓팅하고 들어갔다가 비행기 못 뜬다 그래서 다시 나온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연되고 지연되다가 이제 티켓팅 합니다 해서 들어가서 딱 끼고 들어갔는데 결항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다시 나오고 다시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가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비행기표가 그래서, 네, 하루 더 있다가 그렇죠. 이틀 더 있었죠. 이틀 결국에는 있고, 총 2박 3일 일정으로 가셨다가 4박 5일로 장기 휴가를 네. 그렇죠. 그 뭐 한두 명 간 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10명 갔어요. 우르르 가지고 다 같이 그냥 마지막 이틀은 그래도 숙소가 제주시였어요? 네, 네. 아니 그 네 맞아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거기 저희 팀원 민경이가 네. 그 집이 제주도라서 아, 그렇죠. 어머니가 펜션을 네. 하세요. 아, 제주시에서 펜션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펜션 하시니까 네. 다행히 거기서 대기한다 해서 안 나가고 있다가 네. 기다렸다가 갔다가 다시 골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숙소도 못 잡고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해, 진짜 네, 되게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난리가 났겠네요. 숙소 네. 못 잡고 거기다가 막 멀리서 숙소 뭐 서귀포나 이쪽에서 계셨던 분들은 나가려고 네. 막 왔다 갔다 막 난리죠, 난리가 났겠네 진짜. 완전 난리가 났었죠. 정말. 게다가 스노우체인이 없으면 차가 거의 못 가요. 그 정도로 많이 왔군요. 네, 많이 왔어요. 네. 제가 운전을 계속 했는데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20km도 못 달려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숙소에만 있다가 근데 그또 막 인스타 업데이트를 보니까 숙소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노시긴 노셨다고. 엄청 예. 일단 맛있는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고생 포인트들이 나중에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편안한 여행도 되게 기억에 남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그 포인트 있는 약간 고생함이 있으면 그렇죠. 네. 그게 뭔가 되게 좋은 양념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행 갔을 때 뭐 일정 꼬이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거나 되게 막 힘들거나 막 괴롭거나 막 짜증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제가 그러니까 여행에서는 아무래도 멘탈 케어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게 내 돈 주고 가갖고 화가 나고 짜증나는 상황까지 겪으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그 멘탈 케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저는 그걸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거 다 나중에 기억날 거야. 그렇죠. 이게 다 재미있는 다 경험으로 거야. 기억이 날 거야 하면서 그 상황을 케어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멘탈 케어에도 되게 도움 많이 되고 실제로 맞아요. 정말 나중에 그 기억이 재밌게 남는 거 같아요. 네. 네. 심지어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도 네. 지금도 계속 그 네. 생각이 나는 것처럼 네. 네. 현실로 못 돌아오겠어요. 네. 계속 재난 현장에 그렇죠. 네. 저도 막 그때 그 비행기가 1시간밖에 트랜스퍼 시간이 없는데 20분이 전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티켓팅을 하려면 진짜 여기 이 공항에 있을 때 미쳐가야 되네. 완전 미친 개처럼 막 뛰어가면서 이게 다 기억에 남을 거야 이랬던 그런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고생. 와 진짜 뭐 이게 뭘 토할 정도로 뛰었어요 정말. 왜냐하면 그걸 놓치면 그렇지. 파리에서 한국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진짜 와 이거 생각만 낙질하니까 네. 개처럼 뛰었죠. 네. 좋았네요. 네. 네. 여러분들도 고생하실 때 여행 가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네. 이게 다 기억에 남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좀 대하면은 멘탈 케어에도 도움되고. 네. 역시. 여러분도 여행 가서 고생하세요. 네. 네, 이거 내가 하는 짓인데 오늘 선수 네, 쳤어요. 여러분, 네, 여행 가서 고생하십시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타는요, 콜트 어쿠스틱 기타 얼스 300VF 모델입니다. 이게 V가 빈티지고 네. F가 피시맨, 네. 피시맨 픽업. 저희가 예전에 300V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피시맨 픽업이 하나 더 장착이 돼서 뭐 사운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공연용이나 이런 걸로 좀 활용하실 수 있게. 45%네요. 나 여기 가려져서 가려서 못 읽었어. 미쳤어요. 네. 네, 이건 사장님이 미쳤어요. 네, 미쳤어요. 거의 장사를 접어요 시리즈인데요. 네, 73만 원짜리를 399,000원에 네. 이것도 병 도졌어. 99,000원 네. 맞추는 거. 이거 약간 지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399,000원. 아니 앞자리가 7인데 3으로 떨구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진짜 기분상 50% 이상인 것 같은 느낌. 진짜. 네, 그래서 45% 울트라 초대박스예요. 맞아, 그냥. 이 우리가 이 용어를 바꾸고자 노력을 했지만 사장님이 하는 행태를 보면 울트라 초대박이라는 말만큼 어울리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울트라 초대박 세일 45%입니다. 399,000원. 이거는 저희가 정규 리뷰에 네. 포함하지 않는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지름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104cm 장장 가지고 있고요. 119mm 두께, 74mm 뒷둘레. 그리고 드레드넛 바디에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탑에 네, 에디론닥 브레이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백 앤 사이드 그리고 마호가니 내기 네 해서 전부 다 마호가니, 마호가니, 네, 마호가니. 에다가 에디론닥 스프루스만 올라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에 그로버 빈티지 튜너 43mm 너트 너비에 제뉴인 본넛 앤 새들 그리고 20프렛까지 있고요. 643mm 스케일 길이에 피쉬맨 소닉 코어 픽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브릿지에 소닉 컬링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스펙을 399,000원에 가져간다? 이건 그냥 땡큐 거저 주는 거죠. 네. 가져가라. 기억나요. 그거 50%면 원래 나한테 필요했던 거죠. 50%면 원래 필요했던 거다. 그렇죠. 아, 그거예요. 나한테 원래 필요했던 네, 거다. 그렇습니다. 거의 뭐 50%면은 그 말 진짜 기억이 확 남는 것 같아요. 너무 명언이에요. 진짜. 50%면 원래 필요했던 물건이다. 그러니까. 아,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거의 그런 물건이죠, 그렇죠. 지금. 네. 무게를 저희가 미리 달아 놨는데 오늘의 무게 대전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이게 됩니다. 참 저희가 이걸 리뷰를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억할 만도 한데 안 나죠? 전혀 기억 안 나요. 아 이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무게가 기억이 나면 이상한 사람이지. 아 그런가? 그렇죠. 오 0004 40g 차이로 탄착구는 일단 굉장히 좁은데요. 우와 우와 또 10g이야? 이 정확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확도 왜 이렇게 올라가냐고. 2.05 알겠습니다. 대단한데? 대박이네요. 2.05. 사실 나도 되게 많이 근접한. 그죠. 50g 차인데 10g. 그때 야, 저 20g 차이나고 나 10g 차이나고 선생님이 퍼펙트하고 막 틀리고 막 이런다니까. 엄청나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기운이 좋은가? 그러게요. 18년이. 예. 사람아 조심하세요. 아니, 네. 2018년. 예, 조심하세요. 네. 이상한 소리. 2.05kg였고요. 자, 이거 먼저 웃었으면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호가니 소리, 이 정겨운 마호가니 소리. 정말 좋아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부드럽게 쳐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좋네요. 네. 마호가니 특유의 그 사운드를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이건 뭐 정말 그렇죠. 네. 아주 좋은 기타입니다. 자, 전체 중립이고요. 네, 과연 피쉬맨 소니코어에서는 어떤 톤이 쏟아져 나올지. 좋네요. 미들 쪽에 뭐가 살짝 있긴 한데 아주 밸런스 좋은 톤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잡아볼게요. 네. 미들만 살짝 내리면 되지 않을까요? 하이는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미들 내렸습니다. 딱 좋아요. 네. 오, 좋네요. 오, 좋아요. 이걸 399,000원에 준다는 거죠.
상당히 잘 전달해 줍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살아있는 네, 맞죠? 네. 약간 날려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39만 9천 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미친 퀄리티고요. 맞습니다. 73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잘 만들었다. 괜찮습니다. 네, 할 정도의 퀄리티. 이건 그냥 필요한 물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겁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네 Another Day. Another Day. 네 어우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화려한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역시 명음 씨를 우승시켜 준 곡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39만 9천 원짜리 기타에서 요 정도 사운드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게 아주 놀랍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쭉 사운드 들어봤고 연주까지 들어봤고요. 시청자 연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연주평은 486화의 팬더 어쿠스틱 기타 CD 60CSCE 올 마호가니 모델. 와, 좀 있으면 500회네요. 네, 곧 500회예요. 지금 490화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오래 하셨죠? 네, 여기에 나가너 코아봉이요님. 네, 이제 팬더는 안전궤도에 오르나요? 음흠. 꽤 괜찮네요.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 요새 많이 듣는 얘기죠. 이제라도 안 늦었다. 한 주평 팬더. 와! 네, 비트코인 패러디를 해주셨네요. 네. 정말 안전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새 어쿠스틱 잘 뽑아내고 있는 팬더죠.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음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이거를 반값이죠, 거의. 네. 45%, 이건 그냥 반값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콜트를 반값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콜트를 반값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 39만 9천 원이라는 그 가격에 이 기타를 사갈 수 있다면은요, 이거 지금 리뷰를 지금 딱 보자마자 바로 주문을 하셔야 될 정도. 사는 사람이 승리자. 오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는 없죠? 점수는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이거는 가성비 점수를 좀 10점을 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점수를 주는 게 무의미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기타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콜트의 어쿠스틱 기타 10층으로 가라. GA10F 모델입니다. 이 기타 좀 재밌어요.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우리가 그 몇 층으로 가라 시리즈들을 몇 번 했었잖아요. 네. 네, 오랜만에 이번에 10층으로 가라 높이 올려 보내는 콜트의 어쿠스틱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